앞선 영상에서 약 한 달 후 맥북 에어 15인치가 찾아올 예정이지만 아쉽게도 검토되었던 M3 칩셋에서 M2 칩셋 탑재로 급선회 하는 전략으로 애플이 최종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전반적인 노트북 시장에 불황에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애플의 장기적인 계획도 연쇄적으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가을부터 있었던 소식 중 하나는 애플이 향후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를 미니 LED로 갔다가 향후 OLED로 모두 전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애플이 이를 검토한 결과 아이패드를 넘어서 맥북 프로 시리즈에도 OLED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애플이 2025년에서 26년 중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터치스크린 OLED를 탑재한 맥북 시리즈 출시 일정 동안 2027년 이후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단순히 수요 문제만으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애플이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에는 판매 부진의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새로운 생태계를 먼저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애플은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 프로의 아이패드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패드용 팝컷과 로직이 기존 맥용과 구분되는 점 두 가지는 바로 애플펜슬 사용을 포함한 터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구독형 요금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WWDC 2023에서 출시할 애플의 야심작이죠. 애플 AR, VR 헤드셋에서도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 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영상이나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맥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만들어준 주인공에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 경험의 변화는 역시 터치입니다. 애플 헤드셋의 기본적인 어플도 대부분 아이패드용 어플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터치나 제스처라는 행동은 사용자에게 완벽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되면서 애플은 이를 통한 새로운 생태계 업그레이드를 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경험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소비자는 2024년 새롭게 출시되는 OLED 아이패드 프로 구매를 필수적으로 계획하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변화는 새로운 OLED 맥북에서도 터치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애플로서는 새롭게 시도되는 생태계에서 반응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맥북과 아이패드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터치의 유무로서 짧은 시간 내 터치가 가능한 아이패드와 맥북 출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의 간극을 보다 넓혀주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패드와 새로운 터치형 맥북 시리즈 모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을 시키고, 터치 기능이 없는 구형 맥북에서는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 프로의 지속적 무료 업데이트가 가능하겠지만 새로운 터치형 맥북에서는 구독제 방식의 요금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컬러 센싱 기능이 탑재될 새로운 애플펜슬 3는 2024년 OLED 아이패드 프로 출시와 함께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애플은 사용자 경험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태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제품 판매와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두 이룩하게 되는 전형적 패턴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 프로는 미국 시간 5월 23일부터 사용이 가능한데요. 터치라는 새로운 경험은 옵션 선택지로 남게 될지 아니면 생태계 변화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어서 터치 맥북 수요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 곧 시작되는 애플의 행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